안녕하십니까. 제펄입니다. 오늘 드디어 올류 그랜드 체로키 행사장에 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일단 저 가운데 있는 이제 4x2 저 모델이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은데, 야, 인기가 벌써 장난이 아니네요. 캠핑이나 오프로드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? 지프. 그렇죠, 지프. 지프에 이제 랭글러나 체로키 이런 게 떠오르는데, 도심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고 오프로드도 운전이 가능한 체로키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것도 하이브리드 나왔다고 하고, 제가 일단 차 일단 구경을 좀 하면서 이따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. 올류 그랜드 체로키의 4x2 버전, 하이브리드 버전. 일단은 전면부 같은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세븐 슬롯, 이제 그릴 모양이 이 지프의 상징이잖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DRL 램프가 원래 여기 딱 들어오는데, 이 램프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 차가 더욱더 넓어 보이게 만들도록 한 거예요. 그리고 이 눈빛 자체가 이제 이번에 좀 요즘 들어서 이제 얇은 게 대세긴 하잖아요. 근데 이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차가 되게 스포티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. 이 지프의 체로키라는 자동차가 사실은 좀 상상만 해도 무겁고 육중하고 막 세련됨은 없이 그냥 산길을 미친 듯이 괴물처럼 달릴 것 같다, 이런 이미지잖아요. 이제 그런 이미지를 아예 탈피해 버린 거예요. 이제 좀 세련됨, 이제 멋짐, 이런 것들로 이제 아예 디자인을 싹 바꿔놨어요. 일단은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왜 인기냐면은, 자, 전기차로 좀 넘어가는 추세잖아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 충전하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40km는 갈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이제 맞춘 게 뭐냐면은, 거의 그 구간 안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를 산 이유가 전기 모드로만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딱 초점을 맞춘 거예요. 아, 요 밑에 이제 안개등이 있네요.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차면은 되게 투박하기만 할 것 같은데,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이제 좀 독일차스러운 느낌? 요쪽 그릴 라인하고 요쪽에 이제 세븐 슬롯 범퍼 라인이 너무 조화롭습니다. 펌머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도로에 의해서 존재감을 보이느냐, 이 그릴하고 이 범퍼의 존재감 때문이거든요. 근데 살짝 얘도 그 펌머의 그런 존재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도로에서 막상 보면은, 아, 이제는 지프 체로키다,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저 잘 몰랐거든요. 체로키? 뭐냐, 미국 SUV 아니야? 이랬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. 아, 앞으로 이렇게 해서, 아, 이게 이제 바로 그 샤크 노즈죠. 그런 식으로 쪽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네. 지금 타이어와 휠을 볼 게 아니고 저걸 봐야 돼. 위에 휠 아치. 지프가 그릴로 이제, 아, 우리는 체로키다, 지프다, 이걸 표현하고 싶다 그랬잖아. 근데 옆모습 달리는 거 봤을 때 요 사다리꼴 휠 아치를 딱 보면은, 아, 이게 지프구나. 요 휠하고 이제 뭐 타이어 뭐 이런 거는 다 좋아. 어디 브랜드든 다 이쁘고, 요즘에 다 피렐리 막 제로 좋은 타이어 쓰고 다 좋은데, 그래서 어디 차인데, 근데 얘는 우리가 다 빼고 여기만 보면, 아, 이거 지프구나. 여기 안쪽에 좀 보면은 누가 봐도 여기를 보면 그냥 산을 달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요쪽 요 아치랑, 와, 요 정도 크기면은 그냥 바위를 밟든 어디를 지나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21인치인데 사실 이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. 요즘 막 SUV 다 22, 23 막 나오잖아. 그러니까 21이면 좀 귀엽지.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7인승 모델, 3열이 있는 모델이 나왔었어요. 근데 오늘 공개하는 거는 이제 5인승 모델. 궁금한 건 또 얼마인지. 아, 이거 일단 하이브리드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더 세기는 해요. 4x2의 기본 이제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가 1억 320만 원, 그리고 그 위에 서밋 리저브 모델이 1억 2120만 원. 하이브리드로 가실 거면 이제 한 장은 넘겨줘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이 4x2가 아니고 일단 체로키 같은 모델의 이제 뭐 라이벌로 치자면은,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팰리세이드, 뭐 GV80 요 정도 크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차는요, 일단 휠 베이스가 팰리세이드보다 크고 실내 디자인이 기똥차게 바뀌었거든요. 팰리세이드의 엄청난 크기와 그리고 GV80의 그 고급짐 있잖아. 그 두 가지를 원하시는 분이면은 이제 답안지가 좀 나온 것 같아. 아, 사실 미국 차 실내 보기 싫잖아, 그죠? 솔직히 외관 보고 끝내고 싶잖아. 근데 얘는 이제는 얘들이 정신 차렸어요. 나는 미국이 아니다. 미국이지만 미국이 아니다. 완전히 바뀌었어. 아, 그리고 요 라인들 보여요? 이 라인들을 끝까지 이어놨잖아. 근데 그래 요즘에 이거 많이 해. 근데 요 밑에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놨죠.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로키 하면은 육중하고 투박 뭐 이쁘다라는 개념은 없잖아요, 사실. 근데 이제는 그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. 세련되고 스포티하다. 이 라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서도 이 캐릭터 라인이 확 살잖아요. 그래서 요런 걸로, 아, 우리 차는 이제 5세대다. 세대가 바뀌었다. 전세대 아버지가 아니에요. 나는 그 아들, 딸이에요. 이걸 보여주는 거지. 이게 은은하게 파란색 보이죠?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해, 이거? 전기차란 뜻이에요. 요 마크만 봐도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솔리, 우리 밖에 찍어내 빨리 들어가세요. 네네. 제가 닫아줄게요. 아, 뭐 하는구나. 아, 뭐 하는구나. 그때 내가 그 XM 사고 싶어서 XM 찍을 때 그 라인 알죠? 요게 금색 테두리 돼 있잖아요. 근데 얘는, 요렇게 보였어요. 여기 크롬 봐봐요. 쭉, 이렇게 요 라인,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요 크롬 라인이 딱 돼 있는데, 사실
옵션 사항인 것 같은데 이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부분까지 다 걸 블랙으로 처리가 됐었거든요. 근데 이 모델 오늘 전시된 차는 다 이렇게 화이트로 돼 있는데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. 얘는 왜 화이트로 돼 있지?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붕 떠 있게끔 만들려고 올 블랙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이렇게 화이트네. 근데 다 그 외국인 분들이라 송피디가 한번 물어보자 영어로. What color? What color? 이렇게 마치 좀 앞모습을 판박이 해놓은 느낌이지 않아요? 특히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가 이 테일 램프가 요즘 대세인 이렇게 라이트가 이어져서 마치 이쪽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줄로 이어진 듯한 느낌. 솔직히 디자이너들도 뭐가 예쁜지 아는 거야 이제. 미국도 이제 아 나 뒤처지지 않겠다, 독일한테 지지 않겠다, 이 라인이 쭉 이어진 모습을 보이고 이 라인들이 차가 무조건 넓어 보이게 만들어요. 이런 일자 라인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세로 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럼 차가 좁아 보이게 만든다? 이쪽에 지프라는 글씨가 들어갔잖아요. 이것도 좀 살짝 디자인적인 건데 이런 모든 디자인들이 위쪽으로 올라올수록요 차가 좀 더 가벼워 보이게 만들어.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해 보이게 만들어. 나 맨 처음에 이거 4XE 딱 보고 등급인 줄 알았잖아요. 그래서 4바이인데 4XE라고.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 차가 이제 그 아까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서밋 리저브 모델. 그래서 요 마크만 봐도 아 이건 최고 등급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.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고급 요 차가 이제 지프에서 거의 이제 럭셔리의 뭐 플래그십 SUV잖아요.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거 좀 많이 난 계속 숨겨줬으면 좋겠어요. 근데 요 카메라 위치가 있잖아요. 요것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밖에 내놓는 것 같아. 안 보이면 훨씬 이쁠 것 같거든요. 요런 점이 좀 아쉽고. 야 트렁크 봐. 트렁크가 넓이가 요 정도는 돼야죠. 여기에 이제 그 사진에서도 표현했는데 골프백이 그냥 4명은 그냥 다 실리더라고요. 사실 요 차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. 누구나 그냥 대충 이 영상 봐도 이 차로 차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캠핑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좀 솔직히 애매한 크기의 차들 있잖아요. 특히 막 경차인데도 막 나오는 차들, 레이라든지 막 캐스퍼로도 사람들이 막 살짝 캠핑의 막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그냥 살짝 끼어 맞춤이라면은 이 차는 그냥 이 영상만 봐도 알잖아요. 그냥 할 수 있어요. 제 키가 얼마입니까?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가 있는 거죠. 요거 앞좌석까지 접잖아요. 2열까지 접으면은 2리터가 넘어가요. 트렁크 넓이만.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잠까지 다 잘 수 있는. 그러니까 이 차야말로 진정하게 산을 오르고 거기서 캠핑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차예요. 매킨토시라는 사운드 들어봤어요? 사실 살짝 생소하지.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진짜 유명한 사운드거든. 스피커. 안다고? 매킨토시 컴퓨터가 아니야. 스피커라고. 근데 이쪽에 이제 우퍼가 들어있잖아요. 여기 이제 디테일. MC. 이쪽까지 이제 디테일이 딱 들어가 있네. 이게 뭐야? 수동이야? 뭐야? 버튼이 없고 손잡이만 있는데? 이쪽에 버튼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? 눌러볼게요. 누르고 빠져볼게요. 빠져. 이렇게 옆에 달려있었네. 깜짝 놀랐네. 이거 뭐야? 누르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? 이거 뭐야? 우리가 또 플래그십의 SUV를 탈 때는 뒷좌석 아닙니까? 앞좌석보다도 일단 처음으로 가장 실망을 한 건 이 썬블라이드가 전동으로 좀 넣어줘야지. 이 급이면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카시트 여기 딱 실려있잖아요. 그러면은 야 이거 저기서 뛰어와가지고 햇빛 나오지 걸고 다시 뛰어가서 운전하고 그럴 땐 전동이 좀 있어야 돼요. 발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이 발판이 없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타야 돼요. 이게 차가 좀 올라와 있기도 한데 발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공간적인 건 괜찮아요. 그런 건 괜찮은데 이 시트 느낌은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. 왜냐면은 몸이 나를 푹 안아주는 게 아니고 이쪽 남은 공간 보여요? 이게 엉덩이만 꽂히고 이쪽이 좀 많이 남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탔을 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. 만약에 이렇게 앉았는데 만약 오프로드를 갔다 그럼 여기 엉덩이 좀 100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공간적인 건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오프로드 차들이 보면 알겠지만 차량 하부 쪽에는 전자기기를 많이 안 넣는 편이에요. 물이 찼을 때를 좀 대비하는 거지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제 수동으로 해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편하게 기대게 가면은 다리가 좀 많이 뜨는 이게 조금 아쉽긴 하죠. 여기 버튼 하나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쉬워요. 이거. 컵홀더가 이렇게 좀 나와주고 이렇게 출고기치였던 그랜저 같이 그런 느낌만 살짝 있었으면 좀 좋을 뻔했는데 공간적인 거는 괜찮아요. 우리 옆에 누구? 우드가 포인트 대신 리뷰해 주는 중이에요. 우드가 포인트인데 귀찮아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육각형이고요. 요 뒤쪽에 이제 여기 살짝 좀 아날로그 느낌 나는데 2열에도 이제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서 요거는 좀 굉장히 잘 해놨어요. 운전석을 앉았는데 요거 근데 좀 새로운 스피커 디자인이다. 요 매킨토시 스피커가 지금 19개가 들어갔다 그래요.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죠. 이 정도면은 일단 이 차가 거의 최고 등급이 서밋 리저브라서 1억 2,120만 원짜리 차예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 등급에 들어오면은 이제 요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달려있고 그리고 서라운드 뷰
요게 다 달려 있어요.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기본 모델은 이제 리미티드로 가게 되면은 그런 옵션들이 좀 빠져요. 아, 그러니까 그거 좀 아쉬워요. 웬만하면 다 넣어주지. 요즘에 이제 미국 차스럽지 않게 그런 옵션들을 많이 넣어줬다는 거.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이제는 좀 신뢰 탈만하지 않아요? 확실히? 이제는 진짜 뭔가 바뀐 것 같아요. 우리 옛날에 지프 매장 갔을 때 그랜드 체로키 신뢰보가 어땠어요? 아, 미국 차가 이렇지. 그렇겠지. 그냥 외관은 그래. 미국 차스럽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생겼다. 근데 실내 보면은 바로 전원일기 생각나잖아요. 솔직히 좀 다른 나라 비교하기 그런데 레인지로버랑 BMW의 살짝 혼합 느낌? 그리고 이쪽 부분은 좀 레인지로버 느낌도 많이 나지 않아요? 이쪽 우드 느낌이 굉장히 좀 색다른 디자인이어서 핸들이 굉장히 이뻐 보여요. 띠 뭐야? 경고등? 아, 배터리 양이지. 이쪽에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요걸 통해서 내가 이 차에 충전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랜저 같은 경우 요쪽에 다 버튼을 만들어 놨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위급 상황할 때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좀 불편을 해요. 근데 요런 직관적인 버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달리면서 요렇게 눈만 내려서 다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잖아요. 요런 것들은 아직은 좀 요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전부 터치로 하는 것보다는 그 에어컨 벤트랑 있는 걸 보니까 핸드폰 거치대는 충분히 달려있겠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제 요쪽에 티맵이 들어가게 됩니다. 요즘 차에 이제 티맵 안 들어가면 어떻게 운전하겠어요? 그래서 거치대 놓을 필요 전혀 없어요. 티맵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이라든지 미리 뭐 히터를 켜놓다든지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잘 안 써, 알지? 근데 얘는 이제 애플워치로 가능한.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계 탁 차고 나서 이걸로 탁탁탁 하잖아. 애플워치로 한다고 하면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? 미리 시동도 켜고. 색상이 이 디자이너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었어. 아, 이게 뭐 나무에 꿀 떨어지는 색상 아니었어요? 원목에 꿀 떨어지는 색상? 투플로어 허니. 아, 투플로어 허니? 요 색상하고 이제 블랙 색상이 나온다고 합니다. 전기 충전할 수 있는. 요 충전만 부지런하게 잘 해줘도 40km 정도는 전기로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이 차가 무려 연비가 24km. 원래 이 차 말고요, 일반 그랜드 체로키 그 3.6L짜리 내연기관 있잖아요. 그거 같은 경우 보통 7km대 나와요. 근데 이 차 무려 24km 정도면은 지금 요즘 시대에 열광할 것 같긴 해요. 사실 이제 웬만한 하이브리드의 요 급이 이제 뭐 XC90이라든지 그리고 내연기관을 치면 뭐 X5라든지 Q7 이런 경쟁차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경쟁차 대비 이 차가 가장 이제 사이즈도 크고 연비도 가장 좋고 휠베이스도 가장 길고 좀 뭔가 새로운 SUV 찾는 분들한테는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차는 이제 기본 모델인데 이게 이제 3.6L 가솔린 모델이고 이게 289마력인가? 하여튼 300마력은 좀 안 돼요. 요 모델도 있어요. 꼭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디자인은 살짝 좀 다르긴 하다. 이런 밑에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르죠.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가격대가 조금 원만하긴 해요. 일반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가 8,550만원. GV80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거의 풀옵션에 좀 가까운 가격이긴 하네요. 그 윗등급 오버랜드 같은 경우가 9,350만원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옵션 설명드렸잖아요. 오버랜드 등급은 가야 서라운드 뷰, 헤드 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. 이게 패밀리카로 쓰기엔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? 그치? 요거 이제 6인승 모델인데요. 요거 좀 더 이제 넉넉한 느낌은 있어요. 요쪽에 커플도랑 아까 내가 도시락 실망했잖아요. 저 하이브리드에 있는 5인승은 도시락을 실망했는데 요거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좀 단점이 팔걸이가 이렇게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요 자세로 오래 가면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요건 조금 아쉽고요. 근데 와, 도시락 부분 여기서 좋아졌어요. 이렇게 기분 좋아져. 아, 이제 드디어 티맵을 볼 수가 있다. 티맵 보이세요? 크, 이거지. 여기에 기본적으로 티맵은 들어가 줘야지. 그래서 여기 티맵 들어가면 진짜 핸드폰 거치대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, 전혀.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류 그랜드 체로키를 만나봤는데 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V80 팰리세이드 두 가지를 살짝 합쳐놓은 느낌이에요. 패밀리카와 살짝 고급스러움의 합작. 가격적인 부분은 좀 더 세기는 한데 많이 요것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요거는 또 시승기 때 어느 정도 느낌을 주는지 쿼드라리프트 에어 서스펜션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. 그리고 이 주력 모델이죠. 포바이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하이브리드가 대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. 이제 저조차도 하이브리드를 이제 다음에 사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. 주유소 가는 거 너무 귀찮고 가격은 좀 내려갔지만 너무 비싸요. 다음에는 좀 시승기로 찾아와서 확실히 좀 이제 주행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